어디쯤엔 열 차례지? 여기네요. 여기 있어요. 굶주린 시간 시퀀스 9 메모리 1. 그냥 하는 걸로. 어제 무슨 할버드를 하나 얻었는데 중무기였죠? 아, 중무기는 아니고 긴 손무기. 지금 짧은 한 손무기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91m. 카타나? 내가 카타나를 살려고 돈을 모아놨지. 내가 어제 만 몇천원, 한 16,000원인가 17,000원 정도 있었잖아요. 상자 한 2단계 상자 몇 개 까니까 금방 오르더만. 굶주린 시간. 1792년 10월 31일 오랜만에 여친 만났군요. 가끔 만나줘야 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Good to see you too. Most of them are very poor just now. Why? I have a lead on Germain. He has a woman named Marie buying up grain shipments and diverting them to a private dock. Marie Levesque? You know her. The Levesques have been Templars since the Third Crusade. Marie was the only one who argued against Germain's exile. I'm not surprised she's thrown in with him. Any idea where we might find her? Not her, no. But what little grain makes it to Paris these days is unloaded at the Hôtel de Ville docks. Promising. I'll start there. Perhaps I can learn something of Madame Levesque's whereabouts. 참, 둘이 사이는 연인 관계인데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와, 부드러 가기. 저기네. 정말 철천지 왼수의 집단. 에 소속되어 있어서 서로가 템플하고 브라도드라니 설정을 해도 게임이 참. 그래서 둘이 둘이 템플 기사단과 브라도드의 공통의 적이 누가 있을까? 시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건 뭐야? 저걸 따라가는 건가? 물에 빠지지 말고 바지선을 미행하시오. 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미행해? 빨리 가자, 빨리. 점점 멀어진다. 빨리 가자.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아니, 왜 글로 가냐고. 자, 67m. 아! 아, 적셨어. 제길. 신발 젖었어. 신발 젖었어, 신발. 뭔 놈의 배가 저렇게 빠르냐? 아, 씨. 이왕 젖은 거. 야, 그 조금 묻었다고. 아, 씨. 이왕 축축하게 젖었는데 뭐. 더 젖지 뭐. 그런 거 좋잖아요. 원래 비도 처음에 맞을 때는 싫은데 한번 맞아서 쫙 많이 맞으면 그냥 비를 즐기지. 폭우 같은 거 만나서.
You have your orders? Here, madame. Good. And I'm instructed to tell you to make certain one of the bags leaks. Yes, madame. 얘가 말이구나. 독점하고 있다는. Get to work! 마리 레베스크. 표적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면서 지령서를 훔치라.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죽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엄폐 암살. 저 새끼 온다. 지령서가 저기 68m 저기 있다는 얘기지. 점점 가까워지네. 그리고 경종이 울리지 않게 하려면 저거를 깨면 돼요. 저 종 울리는 거를 고장내 버리면 되죠. 일단 총병을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하지.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깜빡깜빡해? 깜짝 놀랐네. 지금 보기에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있네. 여덟 명이라. 어? 고장내. 고장내야 되는데. 총을 못 올리게. 오. 와, 차 총 두 방. 총 무조건 두 방이네 이제. 무조건 두 방이네요. 자. 물에는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저 뚱땡이가 저기까지 오는구나. 그럼 저 뚱땡이를 먼저 잡고. 뚱땡이 잡아주고. 됐지? 왔다 헬 하고 끝났어. 다시 뒤돌아갈 때 왜 일로 오니? 위에 총병 잡고. 됐어, 가자. 잡고. 어? 아, 떨어지는 거 봤어. Someone there. 아, 지금 공중암살하면 위험합니다. 저기서 한 놈이 오고 있어가지고. 아니다, 저걸 먼저 꺼버릴까?
이게 오는구나. 아, 저 뚱땡이가 온다, 씨. 자, 여기 숨고. 아, 뭐야, 빨리 숨어. 고장내, 고장내. 그렇지. 제게. 이미 근데 고장내서 상관없어요. 어? 총. 세 명쯤이야 잡을 수 있지. 헤헤. 총 따윈 내가 피해주지. 좋아. 너 아직 안 죽었지? 웨인 루니? 세 명까지는 상대할 만하지. 이게 처음에 내가 애들 말을 들었어야 됐어. 예전작처럼 무쌍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알았어야 되는데. 한 다섯 명 이상 되면 조금 힘들고. 저것들만 처리하면 되네. 거기 인마 네 친구 있다 인마. 제 걸 훔쳐야 되는 거지? 아이 개기! 죽여서 그냥 받자. 훔쳐. 그리고 그냥 죽어.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거의 그냥 거의 등뒤 오 등뒤까지 근접했었으니까 훔친 걸로 합시다. 우리 훔친 걸로 해줘. 됐어요. 일단 지령서를 훔쳤고. 시퀀스 9을 하면 자물쇠 3단계를 배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상대를 다 깔 수 있어요. 다음 위치가 느낌표 어딨니? 느낌표 또 안 보여. 그냥 뛰어가야겠다. 다리 건너가는 게 빠르겠는데? 밑에 있었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이제 모르는 새로운 지역이네? 그러면 이거 뷰포인트 먼저 찍어야죠. 가서. 항상 새로운 지역에 갈 땐 동기화를 먼저 시켜주고. 생제르맹. 이 생제르맹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제 줄라탄이나 이런 데 그런 도시로만 기억하죠. 근데 이 생제르맹이 원래 저도 잘 모르는 도시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나도 축구 때문에 알았어. 근데 파리 생제르맹의 PSG죠. 거기에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아. 걔네들이 돈으로 다 그 옛날에 맨시티를 보는 것 같지. 역시 이 오일 부자들이 중동에 그런 부자가 돈으로 그냥 다 휘어쳐가지고. 밀지 마.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채팅을 두 개를 다 보면서 하려니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인다.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채팅 하나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다음파까지 봐야 되니. 물론 다음파는 채팅이 더 없긴 없는데 뭐 다음파시라고 해서 더 좋진 않아. 채팅 수준이 어그로들은 똑같이 어딜 가나 다 있어. 패드 조작이 오늘 좀 이상하네. 자. 좀 멀리 있네요. 코업을 하면 좀 좋은 템을 주나? 좀 쓸만한 템? 이제 나 카타나를 사야지. 장교검은 버리고 가성비에서 이제 하이엔드로 넘어갑니다. 가성비 끝판왕 장교검을 버리고. 참 여기 골 때리게 해놨네. 아. 설정은 30프레임인데 방송은 60프레임으로 송출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다운파 설정해보면 프레임 설정이 아니라 원본 FPS를 유지하는 걸 체크를 하면 상관없이 그냥 60프레임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 프레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정하는 게. 40으로 해놓던 60으로 해놓던 30으로 해놓던 상관이 없어요. 가자일사마 고맙다. 자 찍어놨고. 어? 저게 유물이지 저거. 이거 유물 노란색은 좀 이따가 먹고. 카타나 지금 살까? 나 돈 모아놨어. 카타나 지금 살 수 있습니다. 26,839원이나 있어. 한손 무기. 지금까지 이 가성비 짱이라는 장교의 사브르 이걸 쓰고 있었는데 카타나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20만원이나 되고 이것도 125,000원이고 이게 좀 하이엔드급이에요. 에이씨! 질러! 나 이제 그지야. 1800원 남았어요. 업그레이드도 5,000원. 아 몰라 해. 하려면 풀업 해야지. 와 진짜 큰 지름했다. 전 재산에
80%를 썼어요. 80%가 뭐야? 거의 90%. 이제 애들 좀 빨리 죽겠지? 초회차 깨면 좋은 검 준다고? 아직 안 깼잖아. 그건 깬 다음에 써야지. 자, 식량 축제자들 시작. Lévesque had men unloading the barges and taking the grain to the Palais du Luxembourg. If the people think the royal family has been hoarding food in a time of famine... Bedlam. Just the sort of thing Germain seems to thrive on. Madame Lévesque is yours. I'll find the stolen grain and try to get it out of there before anyone finds it. Stay out of trouble. Don't get caught. 누가 누구 걱정을 하시는 거야 지금. 네 걱정이나 하세요. 이거 지금 설계하라고 보여주는 거죠? 제가 말이? 말이 맞지? 마리 레베스크 암살하기. 경비병이 60명으로 늘었어? 입구가 47군데야. 입구는 많네요. 경종 9개. 일단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들을 받아야 되죠. 얘를 보호하는 거야? Stop, you shit! I'm talking. 됐어요. 당신은 좀 이따 날 도와줘야 돼요. Merci, monsieur. Are you all right? You can see me off safely. I promise you the shore of a lifetime. Far be it from me to ignore an artist in need. 이 상인을 보호해 줘야 돼. 이게 뭐야? 폭죽 같은데? 폭죽 노래 하려고 배달 가는 중인가 봐요, 택배. 야, 역시 하이엔드급을 사니 날아다니는구만. 역시 비싼 거 좋아, 비싼 게 좋아. 역시 칼이 좋아야 돼. 아, 좋아. 비싼 게 역시 짱이구만. 어딜? 내가 뒤에도 눈이 달린 사람이야. 일어나지 마. 다음 파트 뭐 추천 같은 거 많이 받으면 좋나? 랭킹 같은 게 없잖아. 근데 뭐 저는 아프리카도 뭐 추천해달란 말을 안 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십시오. 상인 보호하기 완료. 네가 보답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따가 암살할 때 도와줘.
성공적인 폭족교란 됐고, 네, 저쪽에 도움기에 하나 더 있어요. 저거까지 해놓고 요거지 요거 풀어주기. 아, 도둑들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잠깐만, 이 위에 한 놈은 암살해야겠어요. 멋있게. 죽여놓고. 미셸 사랑해. 자물쇠를 얻거나 열쇠를 훔치기. 열쇠가 저기 쟨가 붙... 오! 놀래라. 20m 바로 앞에 있는데 갈 수가 없네. 이쪽 뒤로 돌아가면 되지. 어? 안 맞았지롱. 세 명이야 가뿐합니다. 또 와봐. 무서워서 못 올걸? 저봐, 쟤를 쫄아가지고 저기서 쪼고 있잖아. 내가 가주지. 어? 죽다 살았다, 씨. 역시 창병은 세군. 어? 뒤에 두 놈이 더 있었어요. 알람 따윈 안 돼. 굴러! 굴러고! 굴러고! 얜 좀 센 놈이야. 오우씨. 역시 창병이 세. 와. 와, 창의 데미지가 대박입니다. 나 지금 약 3개나 썼어. 역시 돈도 많네 이놈들. 가진 돈이 많아. 보소 50원? 야, 이제 애들이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네요. 애들 전부 다. 와, 대부분 다 25원, 50원. 이제 상자 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애들만 많이 잡아도 돈이 충분한 것 같아요. 보내고. 저 안에 있는 놈 하나 잡고. 약이 필요한데? 너 약 있니? 의약품, 의약품. 자, 요 아랫인데 풀어주기. 저기 두 놈이 있어요. Quiet. 두 놈만 죽이면 돼. 그 쟤한테 훔치는 거고. 열쇠는 아마 안 훔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두 개 정도면 따지 않을까?